어떤 남자가 그 여자분을 흔들었다. 형사들이하고 싸이다. 마을의 한 여성이 당했다는 성폭행 사건.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한 여성은 50대 마을 주민 박준영 씨였습니다. 그녀가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은 아저씨들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왜 손가락 뭐 20손가락 10손가락 이렇게 막 나온 얘 진짜 그 아저씨야? 자그마치 13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순영 씨.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린 순영 씨의 최초 진술을 바탕으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순영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마을 주민 오 씨. 왜 그 선생님은 그런 거짓 댕길 때는 그 딸이 그 댕긴 사람 보고 전화번호 보고 그랬냐 뭐잖아요. 댕긴 사람마다 그런 거니까. 근데 그분이 왜 선생님한테 그런 피해라고 말을 거짓인가?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이름 우상한테 우리 일 여기 일정 여기 도와준 것밖에 없다고. 순영 씨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그의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영 씨의 최초 진술에 또 다른 가해자로 등장하는 유 씨. 네가 당한 거라니까. 그렇고. 선생님이 당하신 거라고. 성인 군자라도 못 참고 이거 내가 봤는데 새벽 4시에 이거 찾아와 버렸어. 그래서 뭔 일이냐. 너 남자 혼자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그건 뭔 뜻이야. 밤에 새벽 4시에 오면은 뭐 무슨 뜻이야. 왜 갑자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요? 언니가 뻔하게 그랬어. 자기 못 뽑고 그래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순영 씨가 또 다른 주요 가해자라며 지목한 문 씨. 선이 따라 약해 준다. 선이 따라. 그때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막 욕을 해. 강제로 했다던데. 자기가 욕을 한다. 원래 그 정신이 멋있는 사람이야. 순영 씨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는 문 씨의 주장. 일부 마을 주민들 역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순영 씨가 먼저 남성들을 유혹한 것이라고 거듭니다. 정신이 좀 후래. 좀 부족해. 사람이 야무지를 못해. 아니 그 처음에는 야무랐는데 떨어져. 차도 못 막 그래. 약간 정신 이상해. 그렇게. 순영 씨에게 불행이 찾아든 건 그녀의 나이 43살이던 지난 2012년 무렵이었습니다. 네, 그때 딱 그 내경색이 와버렸어요. 쓰러진 때. 원래는 막 일상생활도 다 하시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이야기를 하면 말귀도 안 통하고 다른 말만 해버리고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니까 부족해도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냥. 40대에 찾아온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뇌경색이 오면서 순영 씨는 서서히 지적장애를 갖게 됐던 겁니다. 이제 안 좋았을 때부터 이렇게 시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정상인 사람이면 솔직히 엄청 많은 사람한테 당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한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휘기병으로 지적장애까지 생긴 어머니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장애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들에게 분노를 느낀다는 민지 씨. 왜 조금 더 빨리 어머니의 지적장애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탓했다는 민지 씨. 사건이 발생한 후 뒤늦게 어머니의 장애 등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순영 씨는 심한 지적장애 상태, 즉 IQ 56에 8살 2개월 수준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장애인 심터에서 지내고 있다는 순영 씨. 주말을 맞아 딸과 함께 외출한 그녀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 이야기 나누러 왔는지 혹시 알죠? 걸쭉 싶어요. 그 사람들이 싫은데 차 태우고 가고 창피하게 그런 거 있었어요. 집에도 오고 안 만나지 집에도 오고 어? 전화하고 근데 하기 싫은데 창피하게 하기 싫은데 그걸 자주 관계를 가지면 낫은데요. 무엇이 나아지죠? 내가 아픈 것이 낫은데요. 그 말은 누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네가 자주 성관계를 해야 지적장애가 낫는다는 거짓말로 접근해온 남성.
그는 바로 자신의 집에 순영 씨가 스스로 찾아와 성관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던 유 씨였습니다. 숙회로 가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 높여본 거에 관심도 바뀌고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씨가 자꾸 하자고 나를 높여서 남자 힘이라 세갖고 높였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얘기가 된 거였어요. 그 장소에서 신랑이랑 하는 거? 네. 아, 성관계를 말씀하시는 네, 네. 거예요? 그때 우리 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추억스러웠어요. 근데 사람이 안 지나 봐. 사람이 봤으면 살려주라고 말을 하겠는데 근데 사람이 없어요. 성범죄 신고 시 피해자 조사와 보호를 담당하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최초 진술을 했을 때처럼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순영 씨. 당시 순영 씨가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감정이 적혀있는 단어 카드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내 자신이 더러워졌어. 아, 내 자신이 더러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상대에서. 그 사람들 상대에서 내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더러워. 더럽다. 나빠. 나쁘다. 짜증나. 짜증난다. 네. 어떤 게 짜증나요? 나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화가 나. 그래서 여기가 답답해. 그러면 콜라를 먹으면 트림 나잖아. 그걸로 좋아. 콜라를 먹으면 조금 괜찮아요? 네. 현재 순영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들은 그녀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상황. 심한 지적장애, 8살, 2개월 수준의 정신연령을 가진 순영 씨가 정말 이 모든 피해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는 걸까? 그런데 우리 마을을 탐문하던 중 순영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컴파이를 한끼는 불쌍하다고. 동경 삼아서 일을 그리 맺겠어. 콤바인 작업을 여기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 콤바인 그 집에서 콤바인 한 사람들 이렇게 엮여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것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들 대부분이 과거 순영 씨 남편과 일을 했던 사이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일을 의뢰받아 콤바인으로 농작물 수확 작업을 했었다는 순영 씨의 남편. 어떻게 한 마을에 살며 순영 씨의 남편과도 일을 했던 다수의 마을 남자들이 순영 씨를 상대로 성착취를 하게 됐던 걸까? 우린 순영 씨에게서 아주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나를 찜해갖고 각 씨한테 우리 신랑을 해갖고 우리 집에 서로 먹고 잠게 우리 각 신랑한테 다 빼버렸어. 그래갖고 그렇게 어머님 원치 않게 성관계를 이게 원치 않으신 게 하고 네.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걸 말하고는 상대가 너 각시랑 나도 잘 된다. 너도 우리 각시를 잘 쓰게 그랬고 됐고 소문이 났어요. 그건 지가 그럼 얘기를 하고 네. 다녔다는 건가요? 네. 순영 씨가 13명의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했던 윤 씨. 놀랍게도 순영 씨와 비슷한 지적장애 아내가 있었던 윤 씨가 순영 씨의 남편과 공모해 서로의 아내를 바꿔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윤 씨가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소문내면서 마을 남성들이 순영 씨에게 차례로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명의 공모자들. 그들은 순영 씨 남편의 친척이자 친구였고 계모임의 일원이면서 일적인 관계로 밀접하게 얽혀 있었던 이웃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순영 씨는 경찰에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다 풀려났어요.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그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순영 씨 집에 난방 기름을 넣으러 왔다가 순영 씨를 성폭행한 정 씨만 장애인 중강간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 가해자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영 씨 사건을 맡고 있던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나자마자 경찰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송치하기 전날까지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송치하는 날 또 의견서를 직접 또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송치가 되고 나서 저희 이제 의견서를 바탕으로 검찰에서는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해야 되고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지금 보안수사 지휘가 내려온 상태고 그에 대한 강력한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순영재 사건은 검사로부터 재수사 개시 지휘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재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저희가 1초에 재수사 결과를 통보를 했어요. 의견은 안 받고요. 이제 중결 처리를 했어요. 마감 처리를요. 순영 씨의 진실을 밝혀줄 재수사는 이미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증거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요. 쪽으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증거가 그렇죠. 없을 때는. 순영 씨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순영 씨의 진술은 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걸까? 제가 작가님한테 이걸 받고서 너무 놀라서 이게 왜 송치가 안 됐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라고 사실 네, 그 부분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거였냐면은 뭐 폭행 협박이 없었고 또 저항하지 않았거나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합의된 관계 또는 어떤 일종의 뭐 성매매까지가 일종의 뭐 금전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고려를 하셔 쓰셨는데요. 이거는 잘못, 그러니까 성폭력 안 되지는 이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폭행 협박이 없거나 혹은 어떤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성폭력으로 보는 거죠. 최초 진술에 기록된 가해자들의 행동만 보더라도 순영 씨가 지적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었다 또는 한거 불능 상태였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피고인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요. 매우 이례적이고요. 실제로 이분이 지적 장애가 없었다면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시도를 했거든요. 딸기 우유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한번 하자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피의자들 역시 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충분히 성적으로 착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책임을 순영 씨에게 돌리면서 그녀는 점차 고립되어 갔을 겁니다.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입법 원칙, 그 입법 정신에 따라서 바로 통보를 해줌으로써 장애인 전문기관 전문가가 배석 동석을 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거고 실질적인 수사의 치밀성 확보에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른바 장애인 학대 통보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성범죄를 포함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권익옹호기관에 통보를 해 적절한 조력을 받도록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우린 지역장애인 전문기관에 순영 씨 사건이 통보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아니요. 네,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통보제가 시행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일단 누락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통보하는 시점도 저희는 당연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통보를 해주는 것이 경찰 수사에서 저희가 최대한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인데 뭐 송치 직전에 통보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성범죄 사건은 이제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이미 저희가 개입하기 시작했을 때 진술이 다 오염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로 저희를 만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그걸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을 맞는 거죠. 경찰은 왜 장애인 학대 통보제를 지키지 않았던 걸까? 이게 통보되는 사건 제 명은 맞는데요. 모든 사건이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저기 PD님, 저기 저희들이 이렇게 송치를 했던 사건이라 하면 당연히 우리 PD님 말씀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일단은 그 송치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아니요, 입건 단계에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팀장님. 수사 초기 단계부터 꼬여버린 듯한 순영 씨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걸까? 그런데 우리와 통화를 하던 경찰이 묘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설명해 주시면 상대방들 혹시 취재하셨는가요? 네네. 가해자들도 다 만났어요? 네, 예, 다 만났습니다. 예.
그분들 말씀을 직접 들으셨으니까 예예. 예, 우리 피해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피해자인 정신장애인의 말보다는 가해자의 말을 더 이해한다는 듯한 경찰. 이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한 상태에서 한 거를 했느냐. 그런데 그 한 거를 상대방이 불능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느냐. 그 위력 속에는 언어적 위력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적 위력,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협박에 대한 위력.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잖아요. 왜 싫은데 당했느냐. 거절하면 날 여기다 그냥 두고 갈 것 같아서요. 그럼 자기는 자기 자력으로 돌아갈 능력이 없거든요. 집으로.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매우 매우 멀고. 그거 이상의 그 한국 불능케 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럼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어떻게 합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정말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의 남성들은 수명 씨를 낯선 장소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집에 돌아갈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순영 씨는 엄청난 위력을 느꼈을 거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위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요.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인지적 능력도 떨어지지만 그분의 살아온 삶들을 봤을 때 늘 누군가의 말을 따라야 되고요. 내가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지적 장애인 분들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삶에서 자기가 어떤 순간에 내 의지를 얘기하거나 나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순영 씨가 여러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건 그녀가 그들과의 성관계의 합의서가 아니라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가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다섯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던 지적장애인 여성에 대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순영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애초에 이제 불송치돼 버리는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불송치에 대한 어떤 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받는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말 경찰 단계에서 이게 어떻게 수사가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든 송치가 되는지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송치가 되고 나면은 뭐 기소가 된 이후에 그래도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하니까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경찰의 존재는 스스로를 보호할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가장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요. 또는 예방이 가능하다면 아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와 경찰, 형사사법제도의 존재 이유죠.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빨리 진상을 파악해내고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국가 공권력의 역할인 거죠. 또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민지 씨의 시간은 1년 전 엄마의 성폭행 피해를 듣게 됐던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안 당했으면 좋겠어서 처벌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처벌하더라도 사과도 했으면 좋겠고 진심으로 된 사과를 받고 싶어요. 네. 차 여기 있어요. 네. 가세요. 가는 거 봐야 되는데. 어머니 가시는 걸 저희가 걸 저희가 보고 갔어요. 다시 들어가세요. 언제쯤 순영 씨 모녀는 가해자들로부터 온전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순영 씨의 비극을 지켜보면서도 그저 방관하고 악의적인 소문까지 만들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덮고 가려 했던 마을 사람들은 언제쯤 순영 씨 모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될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금산군 월명동에서 거주하셨던 기독교 복음 선교회 회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황은희, 유상원 부부로부터 피해를 입으셨거나 해당 사건의 내막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17년 이전 제주시의 여인섬이라는 방석집에서 일하며 걸음이 불편했던 62년생 김모 여인과 그 가족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15년 5월 서울시 강남구 A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주원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동급생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